네, 안녕하세요. 레플캠 TV입니다. 어쩌다가 지금 뭐 축구와 리뷰라는 걸 하게 돼서 한 해수로 2년인 것 같아요. 벌써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 그동안 동영상으로 뭐 축구와 리뷰하고 매치 리뷰 포함해서 약한 200여 개 정도를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 축구 자체 리뷰는 뭐몇개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그 축구와 리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저희가 축구와 리뷰를 하면서 저희 채널이 다른 유튜브 축구와 리뷰 채널과 다른 점은, 보통은 이제 축구와 리뷰를 한다고 하면 그 제품을 구입해서 리뷰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뭔가 큰 뭐라 그래야 되죠? 새 제품이고 신제품인 경우에 감동을 주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뭐 프리덴트 같은 걸 처음 구입하거나 나이키의 토탈 레어줌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그 자체로 축구화의 성능이 좋고 나쁘고 아니면 내가 신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내가 신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축구화 디자인 주는 어떤 심미적 아름다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축구화들이 쌓여가면 실제로 내가 신을 수 없는 축구화들이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이유들이 이제 신다 보면 뭔가 그 제조사 쪽에서는 분명히 많은 선수 아니면 일류 선수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엘리트 선수,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라는 게 무슨 축구 선수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축구 선수 출신이 되는 게 아니라 뭐 EPL 선수다 아니면 뭐 국가대표 선수다 아니면 프로 선수다 그 최소한 그 정도 엘리트급으로 그런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엘리트 선수들이 이제 축구화를 신고 나오니까 당연히 그 제품을 우리가 신었을 때도 그 엘리트 선수들이 굉장히 만족하게 신고 있고 잘 신고 있고 멋진 골도 넣고 멋진 플레이를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죠. 근데 막상 그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 현실을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런 새로운 축구화들이 나오고 일류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를 보면 마치 나도 그 축구화를 신으면 그 선수처럼 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또 상당히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좋은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기분을 가지고 리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축구화의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새로워요. 다 새롭고 다 좋아서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은데 신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실착을 대부분 하니까 실착을 하고 그거를 필드에서 실착을 한 이후의 느낌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정말 나쁘다고 표현을 하는, 못 신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산 축구화를 자기 스스로 난 이거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축구화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심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신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못 신어도 그냥 사는 경우들이 수집용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 제품의 실제 성능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실착을 해서 뭔가를 그 제품으로부터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내 축구 실력이 더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그런 제품을 신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제 나이 정도 돼서 오랫동안 신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져요. 그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축구화가 나오면 그 축구화가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일까 아닐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가 부여가 되고 하면 그러한 새로운 소재가 주는 느낌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하고 타 채널 사이에 리뷰의 방향성이나 기본적인 리뷰의 그 형식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쨌든 간에 이 축구화 리뷰라는 거를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고 축구화 리뷰를 처음 할 때도부터 느꼈던 거는 뭐냐면 국내 축구화 리뷰를 하는 사람들의 리뷰어의 행태나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어디서 느끼냐면,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 대부분의 상당수의 용어들이나, 그 다음에 상당수의 컨셉이, 기본적으로 축구화 브랜드가 제공해주거나, 그 다음에 축구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축구화에 예를 들면 어떤 소재가 있다 그러면 그 소재 특성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는 몇 가지 소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제품은 뭐 예를 들면 어퍼는 뭐 어떤 소재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텅은 어떤 소재,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 인솔은 뭐다, 포론이다, 아니다, 뭐 스터드는 페박스다, 아니다, 일반 PU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사실 축구화 리뷰를 하기가 쉬운 거는 뭐냐면, 축구화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품 요소들, 축구화끈, 통에 사용된 소재, 어퍼에 사용된 소재,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그 다음에 스터드의 소재,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어퍼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고 발볼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신발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사실. 그러니까 소재의 물리적 사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재 특성이 어떻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물리적 성질은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고정 변수? 뭐 콘스탄트 베리어블이라고 고정 상수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외, 이,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신발을 신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거는 각 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어들은 그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어서 어떤 물리적 특성, 소재가 주는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축구화 리뷰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축구화도 다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 소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소재가 특별히 나쁠 이유는 없거든요. 특별히 나쁠 이유는. 그게 다만 내 발에 잘 맞냐, 안 맞냐.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물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면 그 축구화가 추구하는 기능성이 과연 브랜드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정말 어떤 새로운 소재가 사용됐다고 하면 그 소재가 기존에 있는 소재들과 어떠한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논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내 리뷰어들이.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FG 축구화를 뭐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는 하는 게 정당하냐라든지, 아니면 뭐, 뭐죠?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축구화의 라스트와 개인의 족형상의 핏 감상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축구화, 그러니까 포지션별 축구화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화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 스터드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접지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잔디를 기초해서 이 잔디로부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여서 이게 접지력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잔디를 움켜쥐고 밀어내는 힘에 있어서 그립성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소재가 사용돼, 돌기가 사용됐다, 뭐가 사용됐다 그러면 과연 돌기가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효과적인 도구인지,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뭐 돌기가 아니라 그러면 뭐 폼팟이라 그러면 폼팟이 과연 브랜드 쪽에서 소개하듯이 정말 획기적인 소재인지, 그 다음에 축구화 어퍼에 만약에 뭐 레블라 제품처럼 뭐그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메모리 폼이 공을 순간적으로 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작용을 할수 있는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구하고 규명을 해보자 하는 쪽에서 저희가 쭉 리뷰를 해왔거든요. 근데 많은 축구화들을 다룰 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가 그 토티 축구화 영상,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쉔크 강성에 관련된 내용을 쓰고 나서 그 밑에 달린 댓글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축구화가 뭐 발에 어떤 신발들은 그렇게 해서 쭉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신발은 잘 맞고 어떤 신발은 안 맞고 어떤 신발은 잘 맞는 것 같은데 뭐발 저림 현상이 많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리뷰하는 많은 상당수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어퍼가 어떻다, 그 다음 사이즈가 어떻다, 그 다음에 저림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뭐 접지력이 좋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다룬 것 중에서 하나 안 도는 게 그 발저림 현상이에요. 발저림 현상. 근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발의 저림 현상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발저림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근데 저희가 쓴 그 토티 관련돼서 아래쪽에 댓글 이렇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퍼의 그 뭐죠? 요소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천연 축구화, 천연 가죽 축구화의 통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신발끈으로 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조 가죽으로 통이 없이, 니트라든지 밴드 타입으로 조어주는 축구화의 형태 있을 때, 발에 밀착시키는 게 밴드 쪽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까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니트에다가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축구화인데,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이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발 저림 현상이 많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까요? 소재가 예를 들어서, 캥거루 가죽이나 소 가죽인 경우에는 발 저림이 안 생기고, 인조 가죽인 경우에만 발 저림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나라에 축구화 리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황당함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발구석 전문가들, 저도 발구석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축구화의 진정한 전문가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그 다음에 각 제품적 특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축구화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성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94년 정도에 프레데터 같은 축구화가 나와서 획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축구화가 출시가 됐었어도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봤었어요. 공러버가. 그 다음에 TM4, 그러니까 토탈 90 축구화들이 나온 당시 그 자체로 그 티저로 그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정말 흥분했었어요. 정말 흥분해서 빨리 나와주기만 기다렸지만, 실제 제품이 나온 상태로 보고 나서는 신는 건 포기.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영상을 소개했던 머큐리얼도 마찬가지고 베이퍼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육상화처럼 만들어서 엄청 무게가 가벼워지고 했다고 쳐도 그 축구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 그러니까 아나토미컬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해부학적 아나토미컬 스트럭처에 그 형성된 거나 어퍼 라스트나 그 다음에 소재가 주는 그 인조 가죽의 질감, KNG100이든 뭐 칸가라이트는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어쨌든 천연 가죽과는 다르고 천연 가죽을 대체하고 천연 가죽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인조 피혁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쨌든 천연 가죽보다 못하다는 게 제 결론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결론에는. 근데 발의 저림 현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은 그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발을 발의 상단부를 강하게 밀착을 시키면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발의 저림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밀착을 시키는 정도가 결국 발볼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발볼이 좁다 안 좁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축구화들 있죠. 나이키 이게 머큐리얼 베이퍼인가요? 하여간 뭐 그런 이런 제품이 있다고 치면, 이런 제품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좁아요. 여기가 좁죠. 그 다음에 언더아머 마그네틱코 같은 경우도 옆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좁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걸 볼까요? 뭐 키카 이런 걸 볼까요? 이런 거를 보면 발볼이 당연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축구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즈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엑스플라이가 있을 텐데,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엑스플라이4도 전체적인 발볼이 넓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고, 네오도 마찬가지죠.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도 보면 비교적 발볼이 모렐리아2보다는 좀 이렇게
얄쌉하다고 하는, 예,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형태에서 다 좁다고 해서 이게 발전임 현상을 발생시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보다 만약에 이런 제품 아니면 이 제품 에이스 제품은 육안으로 보거나 신발에 발을 넣었을 때 발볼이 특별히 타이트하게 좁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축구화의 끈을 당기게 되면 어떠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가 발의 저림 현상을 발생시킬 만큼 타이트하게 발을 조아주진 않아요. 반면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인 경우에 발이 들어갈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퍼가 발등을 잡아주니까 이럴 경우에는 피가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과연 그럴까요? 보통 그 제가 그래서 댓글을 달 때 그런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방구석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는 알죠. 왜 발의 저림 현상이 생겼냐. 일반적인 저림 현상이라는 게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큰데 사람의 발에 여러분들이 혈관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떤 혈관들이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발저림 현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발에 어떠한 혈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흐르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혈관을 건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산소 공급이 중단되냐는 거예요. 주짓수를 보면 여기 경동맥을 누르죠. 여기 경동맥이 그 경동맥이 뇌로 가는 혈액을 그 차단시키는 건데 여기를 몇 초 누르면 그게 기절하잖아요. 그 뭐죠 이거 뭐 그 기술이 뭐더라? 주짓수에서 하는 여기 목을 이렇게 하는 초크 기술들 딱 걸리면 그냥 기절을 하죠. 혈액 순환이 중간 그 끊기면서. 근데 여기에 있는 혈액을 누른다고 혈액 그 저 혈관을 누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진 않아요. 정확히 경동맥 이쪽 부분을 눌러주면 기절을 하거나 힘을 못 쓰게 되니까 바로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축구화의 그 저림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림 현상을. 그러면 뭐 조금 이제 그 약간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람의 이 발에 전달되는 우리가 이걸 발이라고 가정하나 이 발에 전달되는 혈관이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물론 이제 뭐 심장에서부터 혈관이 쭉 퍼져 나가면서 온몸에 혈관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리에서 이 크게 흘러가는 그 혈관, 동맥을 수라동맥이라고 불러요. 학술 용어로는 아마 포플리티얼 아트리라고 부르나? 그렇게 부르는데, 그 수라동맥이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다가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두 갈래로 나눠져요.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외측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라고 하면 다리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다리라고 이게 발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있으면 좋은데 발 근육을 이게 오른발이라 치면 오른발의 바깥쪽에 있는 거 근육 그걸 페로니얼 아르테리얼 해서 비골동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안쪽에 있는 거를 포스테리아 아르테리얼 해서 경골후방동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동맥이 비골동맥하고 경골후방동맥이 그 종아리 쪽에서 내려와서 발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발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양말을 벗으시고 본인의 발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손에 보면 이렇게 손에 지금 혈관들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물론 발에도 이렇게 신발을 벗으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손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손바닥에 손등을 이렇게 누른다 그래서 손에 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려다봐서 발을 봤을 때 축구화를 가지고 비교해 볼까요? 어퍼는 상단부에 접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발볼이 있고 발볼에서 끈을 당기게 되면 여기가 혈액 순환을 저해해서 그 저림 현상,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저림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 제 영, 이 영상에 나중에 올라갈 때 그 첨부 하, 어, 화면을 제가 그 어, 이미지를 혈관의 이미지를 띄울 테니까 그거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렇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비골동맥이나 그다음에 경골후방동맥이 그 종아리로부터 내려와서 발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발 아래쪽에 발바닥 발바닥을 바닥 쪽으로 예를 들어 두 가지 동, 큰 동맥이 흘러가는데 하나가 미들 플란트 아트리라는 거고 하나가 레트럴 플란트 아트리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들이라는 거는 발의 내측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이 내측 부분이 해당이 되고 리트라라는 거는 발 외부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플란타라는 거는 발바닥을 말하고 그 바닥에 아르테리라는 게 동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걸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걸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 여기 지금 신발의 이 아웃솔 플레이트 쪽에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외측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치를 따라서 흘러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미들 플란트 아트리나 그 다음에 레트럴 플란트 아트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굵은 동맥이냐 소위 말해서 경골 압박을 눌러서 혈액 순환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혈액 혈관이 어떤 거냐 하면 뭐 놀랍게도 이 리트럴 플란타 아트리가 이쪽으로 흘러가요 사이드 쪽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미디얼 쪽, 그러니까 내측에 해당되는 그 혈관, 혈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두 개가 비골동맥이랑 그 다음에 경골후방동맥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혈관이 뭐냐면 이 레트럴 플란타 아트리라는 거예요 외측 동맥, 외측 족저 동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더 굵기도 하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축구화를 신게 되면 아치가 형성되어 있는 내측에 있는 동맥은 기본적으로 큰 자극을 받지는 않습니다. 체중이 누른다고 하더라도 신발 발의 모양이 아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측 족저 혈관은 동맥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문제는 외측에 있는 동맥 외측에 있는 동맥. 이 동맥이 기본적으로 체중 전체를 그거 하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신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의 볼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의 볼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그 어떤 축구화의 구조를 보고 아, 이 축구화는 내가 신으면 저림 현상이 발생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어퍼의 크기가 되게 이제 어퍼 소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탄성이 있는 그거냐 인조 가죽이냐 아니면 자연 천연 가죽으로 된 축구화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다음에 천연 가죽으로 축구화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개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끈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측에 있는 이 동맥을 주목을 하게 되면 족저근막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발의 저림 현상의 원인이 어디서 나타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축구화는 우리가 어퍼의 이 발볼의 크기 이런 것들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축구화의 그 발볼, 그러니까 메타타슬이라고 부르는 중족부의 전체 크기를 좌우하는 여기 아웃솔 플레이트의 가장 넓은 부위를 측정을 하면 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 축구화가 보통 255에서 26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대고 측정을 하면 대개 한 8.23 정도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8.23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쭉 내려와서 여기를 따라 쭉 내려온 다음에 혈관이 가장 두꺼운 혈관이 외측 족저 동맥이나 내측 족저 동맥이
흘러가 나가는 발가락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으로 발이 신발과 닿는 부분에 이 요 중족부 쪽을 재게 되면 축구화마다 여기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러 여기를 준 걸 없앴기 때문에 좀 덜한데 만약에 축구화의 이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잰다고 하면 이렇게 재면 얼마가 나오냐면 보통 한 5 정도가 나와요. 이 축구화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있는 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만약에 잰다. 그러면 이 축구화가 얼마 정도가 나오냐 하면 모렐리아네오 같은 경우는 역시 5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이는 이 마그네티코는 여기를 보시면 되게 얇거든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렇게 재면 이거인 경우에는 3.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저 외측 동맥이 가는 부분이 혈관이 닿는 부분에서 축구화에 따라서 여기 폭이 되게 달라져요. 제가 못 신는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 그 울트라 MJ. 울트라 MJ는 어느 정도 나오냐? 이렇게 재면 이것도 약 4.8 정도밖에 안 나요. 4.78 밖에. 그러면 우리가 발볼이 좁다고 하는 대표적인 축구화인 경우에 축구화인 경우인 이 베이퍼는 어떠냐? 베이퍼를 이렇게 제일 얇은 부분을 재면 대강 한 4.23 정도 나와요. 4.4? 4.2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좁죠. 그러면 이 에이스처럼 어퍼상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넓은 편인데 이 축구화를 신으면 발이 으스러지듯이 아프면서 그 극심한 저림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얼마냐? 이 경우 이렇게 재면 이거는 약 5.4 정도 나와요. 5.4 정도. 그러니까 어퍼가 충분히 넓고 여기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축구화는 발저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이 경우처럼 어퍼가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굉장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여기가 이렇게 중요하냐? 어퍼의 전체 크기를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어퍼의 외관을 씌울 때 신발의 내부 공간은 어퍼의 모양 아니면 어퍼의 소재가 상관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레이트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신발을 신을 때 그 발에 닿는 면적 그러니까 아치가 없는 발의 외측 부분이 이 축구화에 어떻게 닿고 그 다음에 그 축구화에 닿은 다음에 이 축구화가 요 어퍼의 가죽에서부터 외부로 얼만큼 벌어져서 발의 아치의 바깥쪽 부분이 축구화에 어떤 식으로 밀착이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런 차이들이 만들어졌으면 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발볼 전체가 커지면 아니면 발의 전체 면적에서 신발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 발저림 현상이 안 생기죠. FD 축구화를 신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TFR을 신어서 저림 현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이상하죠? 왜 TF는 신으면 저림 현상이 거의 안 생기는데 웬만큼 이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들은 저림 현상이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면 TF 축구화들은 이 축구화들이 여기에 있는 면적들은 대부분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좁은 범위 여기에 따라서 이 차이는 다 생기는데 문제는 가장 넓은 중족부 헤드에 있는 면적은 대부분이 비슷한 사이즈에서 8.2 정도로 거의 규격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웃솔 플레이트가 거의 대부분 규격화되어 있듯이 이 규격화되어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최대 면적 이런 것들은 각 축구사마다 거의 크게 그 차이가 나진 않는데 문제는 어퍼를 구성할 때 이 어퍼의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라스트를 사용해서에 따라서 신발 내부 공간이 기본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이 신발 내부 공간이 달라지고
신발 내부 공간이 달라지면서 그 신발이 발에 어떤 식으로 얼만큼 밀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발의 편한 정도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TF는 여기에 있는 중족구 헤드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시수가 같은 사이즈에 있는 FG보다 한 1cm 이상이 기본적으로 넓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발에 닿는 면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TF보다는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스터드가 있는 딱딱한 축구와 쿠셔닝이 없는 축구화인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의, 예를 이렇게 천연단된 경우는 좀 덜한데요, 인조구장이나 맨땅같이 단단한 구장에서 스터드 압력이 느껴지면 그 스터드의 압력이 대부분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발의 외측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에 이 그 중간 쉔크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강조를 하고 이 안쪽을 강조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체중이 실려서 발을 압박하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외부에 있는 우리가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좁다 안 좁다 하고 느낄 때 대부분 발의 저림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이게 발이라고 하면 발 외측에 흐르고 있는 동맥 리틀 플란타 아트리가 심하게 자극을 받거나 눌러지면 혈액순환이 이쪽으로 가는, 발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다가 벗으면 우리가 어디를 마사지를 하게 되냐면 발끝을 물론 타이트하게 예를 들면 네오라든지 엑스플라이 같이 엑스플라이 같이 이렇게 발끝이 좋아지면 당연히 발끝이 좋아졌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흐르는 미세 혈관들, 미세 동맥들이 그 좋아지면서 혈관순환이 저해되니까 풀면 여기를 조금 마사지 해주면 되죠. 대신에 그럼 기본적으로 발에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의 중족부가 발의 저림 현상 전체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신발을 벗고 나서 어디를 마사지를 하면 되냐면 발의 외측, 말씀드렸지만 외측 족저 동맥이 흐르는 부분을 마사지를 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축구화는 외형상으로 어퍼가 구성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크기 축구화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트가 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좁게 구성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좁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측이나 내측에, 그 다음에 그 내측이 축구와 어퍼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발은 개인의 발이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않죠. 그러니까 족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치가 큰 사람도 있고 평평발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축구화에 발이 닿으면 발에 닿을수록 닿는 면적이 일정한 크기로 개인별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왜 평평발인 사람, 평발인 사람들이 오래 못 걷고 발 저림이 심하냐? 전체가 발의 전체 면적이 다 닿으면서 신발에 혈액순환의 저해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액순환의 저해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이 서양 사람들처럼 얍삽한 사람들이 이러한 축구화들, 일반적으로 발볼이 좁다 넓다 하는 축구화에 있어서 발볼의 저림, 발 전체 저림 현상이 적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동맥의,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동맥은 어떤 거냐? 주로 외측 동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퍼가 좁아서 그 타이트하기 때문에 발의 저림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발을 신고 축구화를 신고 발의 어떤 면이 어떤 식으로 이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나 인솔 플레이트에 닿아서 충격을 받느냐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발이, 발볼이 아주 넓은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축구화 내부가 좁으면 그 축구화에 이 플레이트 쪽에 정확히 그 혈관이 걸리질 않고 어퍼 바깥쪽으로 이렇게 개인의 발이 삐져나온 상태에서 거기를 신발을 끈을 당기면 발이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겠죠.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의 안쪽에서부터 축구화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좁아지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혈관의 그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림 현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신으면서 발볼을 늘릴 수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저림 현상은 금방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
어퍼의 전체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신발 내부 공간의 크기,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볼의 전체적인 크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 신발 내부의 내부 공간 전체 크기가 개인의 발과 어떻게 잘 맞았다가 중요하지만, 어떤 소재가 그러한 내가 신음으로써 발볼을 넓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신발이 탄력 있게 내 발에 딱 밀착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텐션,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이것들이 조절이 가능할 정도의 신축성을 갖고 있느냐. 신축이라는 건 결국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렉시빌리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늘었다가 주는 걸 가는데, 단순히 늘기만 하면 안 되죠. 늘어나기만 하면 신발 자체가 늘어나 버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댓글을 다신 분만 그렇게 알고 계신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되게 특이한 거는,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은 늘어나지만, 천연가죽, 소가죽이나 캥거루가죽은 늘어나지만, 인조가죽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 내구성도, 천연가죽인 소가죽이나 캥거루가죽보다 인조가죽의 내구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예전에 봤던 그 축구화들 되게 보여드리면, 천연가죽 자체는 변형이 없어요. 신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썩질 않아요. 그러나,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썩어 나가요. 그러면, 이런 축구화들의 기본적인 어퍼 소재는 되게 니트라든지,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인조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조가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인조가죽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건 바보들도 아니고 무슨 뭐 교육을 제가 시키는 건데, 이런 우븐천, 네메시스에 사용되어 있는 코팅 처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것도 천이에요. 천은 뭘로 만들죠? 실로 만들죠. 울트라 소재도 매트릭스 에보라고 하는데, 카본과 케블라를 섞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천이에요. 그 천은 뭘로 만드냐? 실로 만들어요. 어떤 형태든지 실을 뽑아서 만들어요. KNG100도 마찬가지고, 칸가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인조가죽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실이 화학적, 케미칼한 과정을 거쳐서 뽑아진 거냐? 아니면 자연 상태, 누에 거치를 통해서 뽑은 천연 섬유의 차이인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천이에요. 근데 그 천의 특성,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특성 이런 것들은 뭐냐? 기본적인 신축성이에요. 나이키가 플라이니트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발에 밀착을 시키되 발에 밀착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개인의 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밀착을 시키되 그 밀착을 시킨 다음에 신발을 벗으면 원상복구. 그러니까 섬유 자체가 탄력성을 가지면서 말씀드린 신축,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다시 축소가 되는 거, 신장됐다가 그 다음에 익스텐션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그라드는 그두 가지 원상복구력을 갖고 있는 소재가 기본적으로 섬유이고 축구화에 사용되는 소재가 니트라든지 인조가죽이 채용된 이유도 뭐냐면 이것처럼 어퍼 자체가 늘어나는 특성과 다시 줄어도 오그라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들이 과거 축구화보다는 끈에 없는 상태로 발에 다 밀착을 시켜요. 물론 발에 밀착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는 축구화는 끈을 이용하지 않으면 밀착이 되질 않죠. 이거는 왜냐하면 풀려 있는 상태니까. 그렇지만 이런 축구화들은 니트 축구화의 밴드가 사용이 되고 이 어퍼 소재 자체가 일정한 신축성,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가 사용이 되어서 과거 그 끈에 의해서만 발에 밀착시키는 거를 넘어서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축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울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울트라도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탄력성이에요. 그러나 축구와 경기의 특성상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텐션들이 내 발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착화감을 만들어주느냐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내구성이 어떤 게 뛰어나나? 어떤 분들은 천연가죽보다 이게 내구성이 뛰어날 거라 그러는데, 케미칼한 요소, 화학적 조소를 거친 거, 플라스틱을 썩는데 200년 걸리지만, 캥거루 가죽을 썩는데 하면 20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100년이 걸리는 게 200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코팅 처리를 해서,
우레탄 성분이 포함이 되면 우레탄 성분은 기본적으로 급속하게 화학적 작용을 거치면서 부식한다는 거예요. 썩어 나가는 거. 그러면 파열 강도는 어떠냐? 당연히 케블라잖아. 카본은 파열 강도가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니트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원사는 그 정도 강하지가 않아요. 그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코팅 처리를 하는 것이고 울트라 같이 좋은 소재가 이게 왜 매트릭 소재가 강한 이유고 그다음 축구에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섬유 자체로는 강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코팅을 벗겨버리면 어퍼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코팅을 처리하지 않는데 코팅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그립 컨트롤을 여기 최소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을 처리하지 않는 대신에 그럼 신발의 내부의 강도를 어떻게 신발 강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기 에보 매트릭스에서 만든 에보 매트릭스라는 매트릭스 에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 왜냐하면 케블라랑 카본을 넣으면 섬유 중간중간에 그게 섞여 있음으로써 그것들이 신발의 외부의 그 뭐죠? 그 내구성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 소재들이. 그러니까 일반 섬유에다가 그 카본이나 케블라 소재를 섞음으로써 신발의 내구성. 왜냐? 이를처럼 네메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였죠? X 모델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프라임 니트다. 그 다음 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븐천이 들어가 있으면 그 위에 두터운 코팅 처리를 하죠. 두꺼운 코팅 처리를 하면 니트라든지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유연성이 훼손되죠. 그러니까 푸마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천 자체, 천이 주는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유지시키되 그 다음 탄력성을 이용해서 발이 밀착을 시키되 코팅을 하지 않아서 신발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 케블라나 카본 소재, 그러니까 신발의 내구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소재가 섞여있는 천을 사용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축구화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신었을 때 왜 그 개인들의 발에 그러니까 신발을 구입할 때 반드시 축구화에 그 발 신어서 이 축구화가 발에 저림이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건지, 그러니까 축구화의 모양과 내 발에 잘 밀착이 되느냐 안 밀착이 안 되느냐를 잘 체크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축구화의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축구화의 여기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의 크기를 보되 여기로부터 어퍼가 밖으로 얼만큼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내 발이 이 신발 전체 바닥에 안착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일 경우에는 여기가 단순히 좁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좁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단순하게 이게 저림 현상을 발생시킬 거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베이퍼 같은 경우를 제가 못 신는 이유는 뭐냐. 베이퍼를 신으면 베이퍼를 신고 여기 어퍼들이 되게 부드러운 경우에 여기가 넓고 여기는 좁으니까 여기에 제 발의 아치보다는 더 좁은 형태고 그럼 이 좁은 형태에서 발이 위쪽에 그 축구화 바닥에서 제 발이 이 플레이트하고 이쪽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퍼 신발의 안쪽 그러니까 내측 있는 혈관 쪽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이 외측으로는 발이 얹혔을 때 신발끈을 당기면 신발의 외측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지면서 발을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저림 현상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림 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저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우리가 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의 저림이 혈액순환을 혈액순환의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그 혈액순환은 어퍼 상단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퍼 상단부의 문제. 여기가 이 상단부가 그 니트로 되어 있다 아니면 밴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걸로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착화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발 내부 공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착화감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레이스리스 구조인 경우에는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발을 타이트하게 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런 식의 타이트함 정도가 개인의 발과 차이가 있으면 느끼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짐으로서 결국 발의 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이 축구화의 내부의 이 발볼이 좁다 안 좁다를 이 어퍼 전체의 상단면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밑에 중족부의 가장 얇은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십사리는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축구화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신었을 때 발 저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신발을 신었을 때 전체적인 내부 공간의 크기나 어퍼가 주는 유연성의 크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시점에서 저림 현상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 그로부터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구화는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요 리뷰를 하기 전에 다시 신어봤지만 분명히 발볼이 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끈을 당겼을 때도 압박하는 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운동을 하면 극단적인 발의 저림 현상이 발생을 해요. 원인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넓었지만 여기에서부터 외측으로 나와 있는 신발의 부분은 좁기 때문에 발을 신발에 넣어서 이 축구화 위쪽으로 내가 발을 넣어서 발을 얹으면 이쪽으로 향하는 부분, 여기 전체에서 발 전체가 다 완벽하게 이 신발의 구조에 따라서 맞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비교적 아주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극단적으로 넓다. 그 정도는 아니고 이런 극단적인 좁은 거에 비하면 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이 이 축구화 내부 공간에서 안착되는 부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발을 구할 때 크니 어퍼 전체에서 발볼이 넓다 안 넓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축구화를 구입하고 사용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축구화를 잘 이해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발의 저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저림 현상을 회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다음 신발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좁아 보이는 축구화인데도 왜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발 저림 현상이 안 생기는지 그 다음 어프가 되게 좁아 보이는데 왜 안 생기는지 어떤 거는 레이스리스 구조이긴 한데 그 레이스리스 구조에는 어떤 거는 꽤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신으면 왜 타이트하게 그 발이 밀착이 되면서도 저림이 안 생기는 건지 어떤 거는 굉장히 좁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신으면 왜 그 저림 현상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결국 단순하게 여기가 좁다 아니면 발볼이 넓다 좁다 좁다만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발의 개인의 발의 크기 중에서 외측과 내측이 있다고 하면 그 가장 큰 동맥이 발바닥에 가장 큰 동맥이 흐르는 부위인 외측 족저 그 동맥이 어떤 식으로 걸쳐져서 압박을 받는 구조이냐 신발이 자체가 그래서 발 전체를 얼마나 편하게 펴줄 수 있느냐 그래서 TFR는 그 상대적으로 이런 스터드가 있는 것보다는 단순히 스터드 앞 때문에 족저 그러니까 저림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발의 전체 면적을 얼만큼 퍼진 상태로 자연스럽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 저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축구화를 신을 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신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좁게 보인다 그래서 다 족저근막 저림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약간 뭐 조금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단순히 어퍼 자체의 발볼의 크기라든지 어퍼 소재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발의 저림 현상이 단순히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퍼의 눌림에 의해서 발 등의 혈액 예를 들면 누른다고 해서 이게 그 혈액 순환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발바닥에 있는 외측 그러니까 외측 족저 동맥에 압박을 받았을 때 발 전체 저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알면 우리가 이 외측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발을 전체적으로 잘 펴줄 수 있는 신발의 구조가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축구화와 개인의 발의 그 매치성 여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 다뤄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발의 저림 현상에 발생하는 원인 부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축구화를 선택하냐에 대한 뭐 간단한 리뷰 간단하진 않았나요? 복잡했나요? 예. 막 동맹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축구화 리뷰에서 좀 낯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 실제 축구화 구입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열심히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